자, 11번 문제 갈게요. 미쪼치니 제국. 인노켄티우스 4세가 나오고요. 유럽 침입을 저지하고 그 가톨릭을 선교할 목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 카르피나를 사절로 파견했고요. 카르피니는 뭐 리옹을 출발을 카라코룸 뭐 부근에 좋다. 카라코룸까지 갔어? 야, 그곳에서 이 제국의 새로운 데칸의 즉위식에 참석했다. 교황의 복종 요구하는 데칸의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 이게 몽골의 그 가한이 얼마나 진짜 그 기세가 셌냐면요, 교황한테 편지 보내서 우리한테 복종해라. 교황 뭐 그런 거 없었어 몽골한테는. 자, 역참이 설치됐죠. 그리고 전례 문제로 서양 선교사 추방된 거는 청나라하고 조선이죠. 그리고 아담 샤리 서양의 과학지식 소개한 거 이 시기가 아니고 마테오 리치 고녀만국전도 제작은 명나라 시대고 현작이 인도를 쓰려고 불교 경전 들어온 건 당나라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유럽하고 연계된 몽골 문제가 나오네요. 12번. 카와 나사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 마침내 어젯밤에 우리 인민들의 위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자위 아들들을 보스턴항구로 몰려가서 동인도에서 선박이 실려있던 차상자를 바다로 던졌다. 보스턴 차사건이죠. 나, 우리는 프랑스 군대 앞에 치열한 공세를 펼친 끝에 요크타운에서 적군을 무력화시켰다. 전투 19일째 되는 날 부하 투항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적대로 우리 주둔지 앞에 도열하여 항복문서 조민했다. 20일째 되는 날 인근 지역에 남아있던 일부 잔당들도 요크타운에서 완전히 퇴각했다. 보스턴 차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죠.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건 3번 렉싱턴 전투예요. 렉싱턴 전투 12번. 그쵸. 13번. 자, 다음 선언문에 근거한 활동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얼마 전 순환선선기 손문이 타기한 이후 그 유지를 받들어 내가 사령관에 취임하겠다. 장계석이죠. 제국주의자가 앞잡이를 타도한다. 각 지역에서 활거하고 있는 군벌들을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격퇴한다. 우리 국민혁명군 삼민주의 생활에 일치단결한다. 자, 유지를 받들어 사령관에 취임한 거. 13번 정답은요, 자, 1번이에요. 그래서 23번 문제에 의하면요, 맞아, 북벌을 하기는 해. 손문이 묘가 난징에 있거든요. 남경에. 하여간 남경에서 아마 죽었을 거야.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차베스 어디 후계자임이 자자한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죠. 베네수엘라 역사까지 나오네 이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이끌어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누구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자, 가에 대한 설명. 콜롬비아 해방이 정답이죠. 1번. 자, 탄지마트 추진 오스만 제국 청년 미르크당. 이거는 이 여기 남미권 스페니시 에스파니올 아닌 것 같고, 스와데시 운동 이거 인도고, 피해 일요일 사건 러시아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 15번 미추친 국왕 펠리페 2세 함대 무너졌다. 신의 총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강풍이 불었다. 구찬수 나처럼 미천한 해적 출신 대통령을 중요한 직책에 맡겨주신 국왕 피하의 공덕 때문이요. 야, 여기서 말한 국왕 피하는 엘리자베스 1세. 국교의 확립은 사실 건데. 15번 정답 2번. 자, 엘리자베스 1세의 업적이죠. 그래서 국교회를 만든 거는 헨리 8세인데
확립한 거는 엘리자베스 1세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연필에서 본 거.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냉전 시대 종전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시기는요, 베트남 전쟁 종결 시기인데, 16번.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베트남 철수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베트남에서 좀 빨리 철수해요. 미국하고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월맹이 그렇게 된 거죠. 17번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 당신을 황제로 임명합니다. 나 이거 놓고 안 끊었니? 몰라. 나중에 새로운 서로마 황제가 탄생하는군. 자,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정답은 보름스 협약, 베르댕조 약, 카를루스 왕조 개창. 카를루스 왕조는 아니죠.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 뭐 궁정학교를 세워 문예를 부흥시켰다고 하는데, 17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궁정학교 세우기는 했죠. 샤르마뉴. 자, 18번. 아프리카 분할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그래서 다른 서양 열강들도 점차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요. 특히 뒤늦게 토고, 카메룬 등을 획득한 이 나라는 우간다 및 동아프리카에 세세력을 확장하던 영국과 충돌했죠. 자, 여러분, 토고가 프랑스 식민지였던 거 월드컵 보셨으면 다 아시죠? 토고하고 세네갈, 카메룬 등. 그래서 이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프랑스, 에이, 아, 토고? 잠깐만. 모로코가 주권국가임을 선포하고 보내면. 아, 가는 독일인데? 그러면? 자, 18번 문제 정답이 4번이에요. 18번에 4번인데, 맞아, 봉기를 무력 진압했죠. 속이 좀안 좋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19번. 밑줄친 통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 뭐, 교황 피우스 9세? 아, 비오 9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오 9세 성인이 있어요. 근데 이 교황 비오 9세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병인 대박해 있을 때그 당시 교황이에요. 뭐 우리 측의 정치적 망명 의사를 은밀히 뭐 타진해왔어? 뭐 에마뉘엘 2세가 통일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황령을 점령하자. 오토 폰 비스마르크야. 자, 비스마르크 그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통일 정책을 했죠. 철의 정책.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에마뉘엘 2세는 그 여기서 말한 통일은 독일 통일이 아니고 이탈리아도 통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오스트리아와 사르데냐 전쟁이에요. 사르데냐가 이탈리아 통일했거든. 마지막 20번 갈게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볼게요. 전후의 세계적 경제 질서를 논의하기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금융 기준을 뭐 미국 달러 기준 정합을 하게 됐어. 자, 짜증나는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20번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거 4번 문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을 했어. 뭐 유럽 재건의원, 뭐 마셔플랜, 뭐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뭐 경감한다. 뭐 어쨌든 뭐 세계 경제 문제는
좀 모르겠어. 제가 지금 약간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역사 3종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는 이제 녹화를 끊고 잠깐 화장실을 좀 가도록 할게요.